한의학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숙지황, 당귀 같은 보혈약과 대추를 같이 사용하시면 정신을 안정시켜 주어서 불면증을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즉,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흥분을 가라앉혀 주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대추는 옛날 부인들의 혈허장조라, 즉 갱년기 때 혈액이 부족해져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질 때, 또한 우울해질 때, 이때 대추를 넣고 차를 만드는데요. 감초, 부수맥과 같이 대추를 같이 쓰면 감맥대조탕이라. 이 감맥대조탕은 여성들이 아주 화가 나고 기분이 전환이 안 될 때, 그리고 불안해질 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추는요, 알레르기 비염에도 좋은데요. 코 속의 점막, 즉 그 점막 속에 있는 모세혈관의 염증을 제거해 주는데도 효과가 있다.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서 외부에서 침습하는 그러한 각종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